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 정보! 함께한다 1대1 온! 네, 내일 자 시초가 또 공략할 종목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정태근 팀장께서는 이노뎁하고 티라유텍 이렇게 두 종목 보고 계신데요. 지금 오늘 시장에서 네. 게임 섹터가 조금 지금 상승 에너지 다시 한번 지금 분출하는 거 간밤 미증시에서 MS의 그 블리자드 인수가 좀 기폭제가 되지 않았을까요? 뭐 그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기업에 제한된 부분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최근에 낙폭이 컸었기 때문에 반작용으로 인해서 저는 게임주가 좀 반등에 나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방금 말씀하신 MS 이슈가 전혀 연관성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 이슈 같은 경우에 조금 제한적인 종목들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시장이 안 좋았다라면은 정말 이 게임주가 전반적으로 MS 이슈 영향을 받았을까라고 생각이 본다라면은 뭐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반작용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일단은 이제 그 MS에 그러면 제한된 종목들을 좀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라면은 그 어제 같은 경우는 블리자드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실적으로 이제 인수가 되고 난 이후에 사업은 MS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제 블리자드에 어떤 관련된 종목들에서 이제 MS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러면 MS가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 수혜가 되는 기업들이 시간차를 두고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MS가 블리자드를 인수한 이유는 뭐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페이스북이라고 하죠. 메타가 이제 그 메타버스 사업을 하게 되면서 일단 잘 아시겠지만 그 메타버스 사업을 하게 되면서 그거 관련된 그 하드웨어 기기는 미국 업체가 아닌 중국의 제품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오큘러스라는 제품을 쓰고 있는데 지금 MS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홀로렌즈 1이 나왔고 이제 2까지 나온 상황인데 이 하드웨어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이런 프로그램들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MS가 좀 약하다고 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리자드라고 할 수 있는 이 게임 업체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 게임 업체를 통해서 이제 메타버스까지 사업을 좀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닌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로블록스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 MS와 사업을 같이 하면 좋겠지만은 일단은 최근에 메타의 어떤 사업 방향을 봤을 때 조금 위기감을 느껴서 그렇게 좀 진행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노텍 같은 경우는 MS의 그 국내 유일한 그 홀로렌즈 협력사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이노코덱이라는 기술을 개발을 해서 이 이노코덱이라는 기술을 현재 MS 쪽으로 이제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이노코덱은 뭐 참고사항 말씀드리면 뭐 한 개 모니터에서 최대 16개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기술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S의 유일한 어떤 국내 협력사이기 때문에 아마 시간차를 두고 저는 뭐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오늘 이노뎁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목표가는 27,500원, 선절가는 22,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노뎁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그럼 김인식 대표님 내일 공략할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주시죠. 네, 내일 말씀드릴 종목이 비올이라는 회사인데요. 좀 생소한 회사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앵커님은 필요 없으십니다. 이런 기계 필요 없으시고요. 권대희 앵커님이나 정태근 팀장님께 꼭 권해드리고 싶은 기계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뭐 피부 처짐을 좀 뭐가 좀 개선해 주나요? 빙고. 네. 그래서 이 회사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이제 마이크로 니들이라고 하는데 작은 바늘과 함께 이 고주파라고 하는 RF 쪽의 의료기기 관련된 쪽에 강점이 있는데 피부 리프팅 그렇군요. 관련된 네. 필요하시죠? 네. 이쪽 스칼렛이라는 기계와 함께 또 실펌이라고 하는 홍조 치료 관련된 쪽 그리고 또 스킨 스탬프라고 얘기하는데 여드름이나 화상 치료 쪽의 휴대용 쪽의 작은 기계 이쪽을 만드는 회사인데 장비가 한 80%대 소모품이 한 20%대 매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최근에 네이버 트렌드를 보다 보니까 꾸준히 검색이 올라가고 있는 대표적인 기계다라는 쪽에서 관심이 높고 있고요. 해외에서 성과가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실펌 다음 진화된 기계가 X인데 실펌 X는 미국의 FDA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본의 쇼난 뷰티 클리닉이라는 데서 최대 규모의 병원 체인이라고 하는데 이쪽에서 공급 계약 체결했고요. 또 하나 이제 중국에서 대규모 공급 계약이 이번에 체결이 됐는데 특히 시우한 제약그룹과 실펌 X를 5년 동안 180억 규모로 납품하기로 했다라고 하게 되면 단일 계약으로는 크다라고 봤었을 때 이쪽에 대한 변화가 앞으로 실적을 이끌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020년도부터 실적은 계속 확장세로 들어가고 있는데
올해 영업이익이 한 76억 대, 그러다 보니까 38%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런 쪽에서 시총이 한 1200억 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싸지만 여전히 확장세와 함께 이어질 수 있는 의료기기 쪽에 실적의 상향과 함께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관심이 높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주가는 한번 중국의 대규 규모 공급 계약 나왔을 때 주가가 급등했다가 다시 한번 지금 어느 정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때 나왔던 가격대 부분은 실적이 받쳐주면 또 갈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매수가는 한 2200원대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지난 고점이 있었던 2500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205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 추이도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비올에 대한 분석, 그리고 앞서 이노뎁까지 좀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더불어서 코스모신 소재 티라유텍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리나 캐스터, 또 두 분 전문가 수고하셨어요.